자, 이제 정치의 형성입니다. 정치의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형성이 됐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정치의 형성된다는 것은 자, 24방위가 형성되는 것인데 24방위가 형성된다는 것이 자, 24방위가 형성되려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방위의 전개, 방위의 발전, 방위의 전개 내지는 방위의 발전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방위라는 것이 형성될 때 우리는 12방위 이전에 8방위가 있었고 24방위도 마찬가지로 8방위의 연장선에서 주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8방위가 생겼다고 치면은 자 우리가 그 방위를 가장 먼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침반이 있어서 남북을 알지만은 예, 나침반이 아니라도 동선을 알지 않습니까? 해가 뜨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가장 먼저 동선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남북을 이제 알죠. 그래서 이네 개의 방위가 이제 만들어진 이네 개의 방위를 우리는 나침반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오, 묘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좌우묘유가 동서남북으로 만들어지면은 그리고 나서는 네 기퉁이가 이제 형성되어야 된다. 네 기퉁 사이에 간방, 간방을 뭘로 설정해야 될 것인가? 요걸 갖다가 사유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큰 우주라고 치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서로 연계고리가 없이 존재하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걸 고려했을 것인가? 사유, 별이다 해가지고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거물 눈 코가 있으면은 거물 눈 코는 하나만 잘라내도 거물 눈코 노릇을 못합니다. 그게 별이죠. 절대적으로 상대와 같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이 대우주를 거물 눈코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얽매여 있는 그런 어떤 이치.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근공관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근공관소는 곧 막스 후처팔계에서 온 근공관소. 이렇게 해서 8개의 방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묘유는 그걸 보세요. 좌우묘유는 8개로 이가 되고 감이 되고 진이 되고 태가 되고 이렇게 해서 8개의 방위를 형성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방위에서 이제 다시 24방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24방위가 형성되는데 24방위를 조직적인 측면에서 분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방위 형성해서 자, 24방위 형성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24방위는 지금 우리가 여태껏 얘기한 임자, 계축, 간인, 간묘, 을진, 손사, 병호, 정미, 곤신, 경묘, 신술, 근해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만들어졌고 이것은 일반 음양 오행이 되겠습니다. 밑에 음양오행은 정음정량의 음양오행이 되겠습니다. 정음정량의 오행하고 그 다음 24방의 정오행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오행은 태양을 기준한 오행이라고 치면은 정음정량은 달을 기준한 오행이다. 이렇게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방의를 이제 이렇게 해서 24방의는 정배, 즉, 24방위를 360도 선상에서 24방위를 평분, 똑같이 나눈 그러한 일산15도 해서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나눴다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침반에서 그 도수를 차별나게 나누는 법수가 있습니다. 28수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많은 차이들을 두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24방위 정치에서는 똑같이 360도를 15도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방위를 표시했다고 볼수 있고, 우리가 지장길에서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임자, 계축, 간인, 간묘, 을진, 손사, 병호, 정미, 곤신, 경유, 신술, 근해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지장지를 이용해서 외우기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우묘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팔방에 만들어지고 팔방에서 다시 일괴삼산, 한 개가 삼산을 만들었다 해서 일괴삼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감쾌다 이러면은 요거는 임자계에서 삼산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케는 병호정, 곤케는 미곤신 이렇게 해서 일케 삼산을 만들니까 24방이가 형성되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일산의 방위는 일산의 범위는 요 한 칸이 15도가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방위라는 데 대해서 방위라는 데 대해서 개념이 쌍산 24, 쌍산 12산 개념 또는 24산 개념, 그 개념에서 한 방이라는 것은, 한 방이라는 것은 만약에 5로 산맥이 내려왔다 하면은 이 5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폭 15도,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그 말하는 것이다. 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 요 중심 요 나침판 글자가 요 중심에 나침판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땅이 만들어졌냐? 그렇지 않죠. 땅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나침판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여기만큼 올 수도 있고 여기만큼 올 수도 있고 여기만큼 올 수도 있고. 그래서 5가 가지고 있는 일산이 가지고 있는 요 범위가 요 15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풍수에서 요 위치에서 요 글자의 폭이 가지고 있는 요 능력이 5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향이라고 봤을 때는 향상, 좌라고 봤을 때는 좌상 이렇게 된다. 그래서 향상, 좌상하는 요 범위가 가지고 있는 요 위에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하게 깨뜨리면, 아, 오향이면 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전체를 요 범위 안에서 오가, 그 오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 하는 그런 개념을 봤을 때, 요것을 가지고는 향상 또는 좌상, 심지어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의 상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24산에서 정중 또는 좌산분, 우산분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좌산분, 우산분 한 말이 여기에서 요 중심에 있으면 이건 정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그럼 이쪽은 좌측, 이쪽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이제 3분 또는 4분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3분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이제 투지 천산 72종에서 3분하는 그 어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우리가 24방위가 그냥 뭐 그냥 대충 해서 그냥 그 조직으로 그냥 깨와 쳐다보니까 왔느냐 그건 아니고 이러한 태포 순정강량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두고 출발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24방위를 사방 4개라는 4라는 조직으로 물론 1이라는 조직으로 따지면 360도 하나밖에 없죠. 360도 전체가 1이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2라는 숫자로 하면은 좌와향입니다. 이건 좌와향 이건 태극이겠죠. 그래서 좌향, 즉 절반 나눠서 하나는 좌고 절반은 향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물론 그 쌍산 삼합 오행의 개념이 되겠고 4라는 숫자에 가면은 사유라는 개념, 사방이라는 개념이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좌오묘유 하면은 동서남북 사방이 됩니다. 자, 이 사방이라는 개념 이 사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콤파스로 돌린다고 치면은, 이걸 콤파스로 돌린다고 그 회전을 시킨다고 치면은 24방위가 4개씩 글자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자음 가장 먼저 아까 사유라는 것. 사유라는 것도 거물 눈코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의 회전 연장선에서 걸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유라고 하면은 이거는 금호관손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태포라고 했습니다. 태포. 이거는 태인데 무슨 태냐 하면 사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사유, 네 개의 네 개를 가지는 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사포라고 했습니다. 사포는 사생이다로 말합니다. 그래서 인신사해, 인신사해하는 것이 사생이라고 합니다. 사생. 그 다음에는 사순이라고 하는데 네 개의 순이 있다 했습니다. 이건 사정이다고도 말합니다. 이거는 갑병경임. 그 다음에는 사정이라고 하는 정이 있습니다. 사정. 이건 역시 사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 사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뭐 진술충미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얼신전개 또는 얼증신계 이렇게 말하고, 이건 좌오묘유 이렇게 말하고, 이건 갑병경임 또는 갑경병임 이렇게 말하고, 인신사해 이렇게 말하고, 건공관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짝을 지은 것은 이건 쌍산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지었습니다. 건해가 쌍산이요. 곤신이 쌍산이요, 간이 쌍산이요, 손사가 쌍산이요. 밑에서도 마찬가지죠. 간묘 쌍산, 병호 쌍산, 형류 쌍산, 임자 쌍산, 을진 쌍산, 정미 쌍산, 신술 쌍산, 개축 쌍산. 이렇게 해서 쌍산으로 짝을 짓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말할 때, 산을 말할 때, 그럼 그 사태는 뭐냐? 사태는 잉태하는 기운으로서 높고 둥글다는 큰 산, 큰 봉우리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공관손 이 부분은 가장 큰 봉우리를 말한다. 크게 잉태된 것을 말한다. 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 인신사에는 산이 내려와서 산 능선이 내려와 가지고 산이 만약에 능선이 없으면 산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하고 산하고 틀립니다. 우리 풍수에서 용하고 산하고는 같이 보지 않습니다. 산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전체를 포함해서 그냥 산이고, 그 다음에 용은 산이 움직여서 활동해서 가는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산이 만약에 능선이 없다고 치면 산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라는 개념하고 용이라는 개념하고, 풍수에서 용이라는 개념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고, 살이라는 개념은 그냥 본체로 앉아서 고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